아홉 번째 물건입니다. 안양시 단산구 다세대 2분의 1 지분 매각. 오늘 제가 이 다세대를 2분의 1 지분 매각을 추천한 것이 있고, 아파트도 지금 한두 개가 2분의 1 지분 매각을 추천한 곳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추천하는 물건 3개는 제가 판단하기엔 전부 다 부부지간이고, 2분의 1이고 강제 경매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임의 경매는 이미 설정이 돼 있던 것이죠. 설정이 돼 있다고 해서 경매로 나온 것은 거기에 주인들이 집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매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 경매로 나온 물건은 집주인들이 다시 협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협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그러나 강제 경매로 나왔다는 얘기는 집에 살고 있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일 때문에 뭐 빚을 지다 보니까 너왜돈안 내놓느냐 해갖고 그 압류를 하고 경매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결국엔 자기의 보금자리가 침해를 당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해결하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집에 대해서 매각하는 것보다 빚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포기를 하고 공유자 우선 매수를 들어와든지 아니면 지분 매각으로 내가 나중에 다시 사는 거고, 집값은 많고 빚이 작다 그러면은 빚 작은 거를 갚아서 취하를 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세 개를 고른 다세대와 아파트는 강제 경매로 인해서 취하시킬 확률이 높은 거고, 취하시킬 확률이 높다는 얘기는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올 확률도 높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유자가 들어올 거라고 해서 무조건 또 낙찰 안 받을 것도 아니거든요. 들어올 땐 들어오더란다고 하더라도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뜻은 공유자가 사 가야 된다는 뜻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팔기가 훨씬 쉽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 문제 없이 우리는 이런 것은 낙찰을 받으면, 자, 한번 보시겠다. 청구를, 강제경매를 청구를 얼마냐면 2억을 했죠. 근데 여기 지분은 얼마죠? 지분은 6,400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취하하는 것보다는, 이 유만세 이런 분은 취하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에 샀다 그러면 7천만 원에 산 거를 1억을 주고 우리한테 다시 사든지, 우리가 7천만 원에 들어간 것을 배우자를 시켜서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 방법인데, 하나는 보면 박정자라는 분이고 유만석이라는 분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두 부부거든요. 그러니까 유만석이가 빚을 져서 2억의 강제 경매가 됐다면 배우자인 박정자를 시켜서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만약에 경매를 잘 몰라서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나머지 지분을 다시 사야지 되는데, 그러면 이살 돈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이 집이 설정이 하나도 안돼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주인들은 이 은행을 하지 않고 빚을 안 지고 집을 샀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했을 때는, 모자라다고 했을 때는 이두 사람 지분을 전부 다 담보로 잡혀서라도 우리한테 1억을 주고 살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은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인데, 만약에 제 생각대로 안될 수도 있겠죠. 그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할수 없이 이것을 판사님에게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눠 주십시오 하게끔 되면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64%까지 떨어져서 70% 정도의 지금 우리가 낙찰을 받게끔 되는데 다시 전부 다를 팔게끔 되고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 그러면은 80%까지 떨어졌을 때85% 정도의 어떤다 매각이 될 거로 본다 그러면 우리는 감정가의 70%에 사서 85%의 경매로 사서 그러니까 70%의 경매로 사서 85%의 경매로 파는 것에 차액의 15%를 우리가 배당으로 받아오면 되는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돼도 좋고 협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투자한 금액은 시간은 6개월이 걸릴 것이냐, 1년이 걸릴 것이냐, 1년 반이 걸릴 것이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회수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은 틀림없고 빠른 기일 안에 회수가 된다면 협상으로 회수가 된다 그러면 똑같은 돈을 벌어도 짧은 기일에 벌게끔 되니까 수익률이 높은 거고 협상이 잘안 된다고 했을 때는 회수를 할수 있기는 있지만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같은 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적은 걸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물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 번째 물건입니다. 서울 동작구 아파트 2분의 1 지분 매각.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아까는 64%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이건 80%로 제가 하자고 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동작구 아파트는 이 감정 가격대보다 지금 훨씬 더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서류상으로는 80%까지 떨어진 걸로 보지만은 사실은 60%까지 떨어진 걸로 봐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아까 얘기한 것과 거의 같은 위치고 별 문제 없이 우리 투자를 한번 해자 이런 얘기입니다. 11번째 물건입니다. 경북 김천시의 주택입니다. 주택인데 토지는 415.8분의 149.5 지분이고 건물은 전체 매각입니다. 그러니까 얼뜬 보면 토지는 지분이고 건물은 전체 매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권리 분석을 해보면은 토지도 구분 소유고 그 구분 소유 위에 있는 건물 전체거든요. 따라서 서류상으로는 토지 지분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권리 분석을 해보면은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에 비해서 이것이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2억 3,500이 6,600까지 떨어졌는데 이거 투자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투자해볼 만하죠?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농지연금도 있지만은 주택연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주택연금을 신청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6,600까지 따는 걸 7,000만 원 주고 샀지만은 1억 3,600에 하에 가지고 주택연금을 주다 보니까 그런 면으로도 우선 유리하다고 보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겠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역자로 생긴 땅입니다. 땅에 여기 왼쪽에 있는 그 도로변 옆에 있는 요만큼을 건물을 이 땅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 땅을 구분 소유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 땅에 보면 도로가 이렇게 옆에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여기 보면 집이 한 채, 두 채, 세 채가 있는 거니까 땅은 세 채가 같이 사용을 하고 건물은 별도로 하나씩 있는 건데 근데 제가 이것을 제일 봐서 좋은 것이 뭐냐면 여기가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바로 옆이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려면 조그만 여기 뭐야? 여기
골목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됩니다. 때문에 훨씬 더 우리는 이 대례변 옆에 있고 이건 골목이기 때문에 같은 지분권자라고 구분 소유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어 뒤에 있는 두 분들이 협상을 하고 자동차가 들어오게끔 만들려고 하더라도 우리의 구분 소유된 협상 우리 누가 반드시 협상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 위에 여기에 보면은 2층에 이렇게 뭐야 세를 줄수 있는 도르십 까지 같이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 소유로 넘어오게끔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제가 충분히 검토해 본 결과 투자를 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추천하게끔 된 겁니다.